와. 수량이 저희가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와, 단위가 다릅니다. 예. 예. 만 원씩만 잡아도 1억 2천이네요, 돈이. 네네, 맞습니다.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적은 게 1,000개, 예, 1,000개. 예. 많은 건 12,000개, 예. 1,800개, 1,000개. 네. 1,000원에 해주시면 어떨까요? 1,000원. 1,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하나씩 그냥 무조건 사실 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공구해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정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같이 공구해요 영상이 또 언제 올라오느냐 무리가 많으셨는데 정말 많은 업체에서 연락이 오고 있고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다가도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그래서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대구 북구 침산동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꼭 도심 속에 이렇게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있는 제품들이 얼마만큼 있을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시죠. 반갑습니다, 부장님.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북성로에 위치한 남도기공 상무 김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주 남도기공으로 대구 북성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구에서 1977년도에 창립해서 절삭공구, 작업공구, 에어공구, 공작기기용 공구를 직수입하여 전국적으로 도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정말 오래되셨네요. 예, 지금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그러면 어떤 또 제품이 이렇게 또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는지. 그 유튜브 공구 브라더스 영상을 보면서 네.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고 해서 저희도 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을 도매업을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은데 저희가 공부 부족인지 악성 재고가 자꾸 쌓이고 있어서 몇몇 가지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 제품들이 유행도 민감하고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업체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제가 많은 이 창고들을 가봤는데 네. 이렇게 진짜 도심 속에 이런 공구 창고가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이쁘게 잘 지어놓으신 것 같고요. 네. 이쪽인가요? 예, 이쪽으로 네. 가시면 됩니다. 와, 아니 제가 공구상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재고가 많아야 되나요? 저희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도매를 하다 보니까 한번 어떤 아이템이든 수입을 하게 되면 제품을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재고 비중이 많습니다. 네. 이게 지금 6층까지 있다고요? 예, 이게 지금 요 층수에 예를 들면 6층까지 재고가 꽉꽉 쌓여 있습니다. 야, 렉에다가 전부 다 와. 이런 공간이 지금 6층까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여긴 2층이고 6층까지 네. 있는 겁니다. 와, 그러면 토탈 몇 평 정도 되나요, 창고가? 평수로 따지면 거의 이제 금평은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와. 여기 보시면 뭐 예초기 날 안전 가리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메이드 인 재팬이고 엄청 많이 팔았었는 건데 저희도 네. 예. 예전에 이게 일본 아이우드사에서 예를 들면 금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게 워낙 오래 전에 수입을 했다가 네. 이제 예초기 날도 자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 따라가지 못 해서 예전에 많이 나갔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제품입니다. 이 벌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원형 톱날 중에서 제일 가볍고 그리고 양쪽으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날이라서 야, 이건 또 괜찮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벌초 시즌이 돌아오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요거 지금 수량이 몇 개 있으십니까? 요 제품은 지금 수량이 저희가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와, 단위가 다릅니다. 예. 네, 와. 예. 만 원씩만 잡아도 1억 2천이네요, 돈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제품도 수입한 지는 좀 너무 됐지만은 지금도 충분히 판매는 가능한데 저희가 좀 홍보 부족이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네. 야, 이거는. 모든 공구상에 다 있는 수공구 제품인데 네, 이 제품은 일본 쉘 제품인데 니들 플라이어입니다. 재질이 또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없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지금 공구상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이 수공구 걸려있는 쪽에 이 브랜드를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품이.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직접 수입하는 에이전트. 제품입니다. 에이전트를 와, 네. 야, 이거는 진짜 명품 수공구거든요, 쉘은. 이거는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수량은 요거는 몇 개 있나요? 요거는 요 제품 같은 경우 지금 1,800개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많다. 야, 이제 요거 하나 또 예. 있나요? 네. 예, 이쪽으로 오시면 아, 요거는 미니 벤치네요. 예, 요 제품은 워낙 소형 벤치라서 네. 시중에서 예를 들면 판매하는 게 처음에는 좀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렇죠.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 예, 예. 네.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판매가 조금 저조해지면서 좀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제품입니다. 요게 지금 사이즈가 4.5인치, 5인치는 안 되고 4.5인치 정도 되는 거 맞죠? 뭐 여성들이나 예를 들면 손잡이 잡기에는 그립감도 괜찮고 예. 뭐 전선 피복이나 벗길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감된 처리된 부분들이 이 중국산 저가 제품과는 예. 정말 차이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와. 야, 이것도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수량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적은 게 1,000개입니다. 1,000개. 예, 예. 많은 건 많이 1,000개. 예. 1,800개 1,000개. 네. 예. 또 있나요? 네. 쉽게 말하면 플라이어입니다. 어, 그렇죠. 일반 플라이어, 네. 네네. 저희가 예를 들면, 1인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입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1인치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많이 큰 사이즈니까. 보통 예. 6인치, 8인치가 메인이고, 네, 맞습니다. 이게 1인치입니다. 1인치. 네. 사이즈가 지금 250이고, 네. 생각보다 많이 큰 플라이어입니다. 네. 네. 보통 정비소에서도 많이 쓰시고요. 어, 뭐든 다 찝을 수가 있으니까. 플라이어가 예전에는 8인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고 지금도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 10인치는 이게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립감이 한국인에는 좀 손 그립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예. 또 뭐 큰 거를 좀 찝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품이긴 아, 하니까요. 필요할 겁니다. 네. 예, 이 제품은 저희 자사 브랜드 자이언트 제품입니다. 아, 자이언트는 또 이제 남도에서 직접 또 취급하시는 예, 저희가 예를 들면 중국제 제품들은 주로 예를 들면 자이언트 제품으로 예를 들면 수입하고 이름을 붙여서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제품을 의뢰하신 게 예초기 날 스테인으로 됐는 니들 플라이어 네. 그다음에 소형 벤치 네. 그다음에 마지막 10인치 예, 10인치 플라이어 총 네 가지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수량이 요것도 예를 들면 수량은 그냥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 아. 네. 12,000개, 1,800개, 1,000개, 1,000개. 네. 총 네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제품을 들고 네. 사무실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실의 방으로 왔는데요. 네. 일단 요 예초기 날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원형통 날 중에서 가장 가벼운 예초기 날입니다. 일본 제품이고요. 정말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벌초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유명했던 날이거든요. 이게 위로도 쓸 수가 있고 또 반대로도 돌려서 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원래 소비자가가 얼마 정도 했었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15,000원 되는 제품입니다. 아, 15,000원 정도? 네네. 그러면 요거는 얼마 정도에 판매를 해주실 생각이실까요? 저희가 생각해서는 7,500원 정도로. 아, 반가격으로? 네. 이게 이제 가격을 제가 이제 또 조금 더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번 영상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너무 많이 또 제가 이렇게 좀 요구를 하게 되면 진짜로 그 업체를 도와주러 가는 목적이 맞냐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랜턴 같은 경우는 1,000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싸게 해주셨는데도 알리템 후에 2,000원이면 무료 배송으로 온다. 아, 그렇죠. 더 싸야 사지. 네네. 그게 싸게 파는 거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또 조금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날이 저희도 15,000원에 계속 팔았던 날인데요. 12,000장이니까 네. 5,000원 어떻습니까? 5,000원 부담 없이 부담이 아 부담이 그는 아 저희도 아, 수혈이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5,000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곧 벌초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네네. 정말 12,000장이 다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럼 5,000원에 한번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올해 만약에 축년 예초기 쓰시는 분들이나 좀 원형톱 날 맨날 쓰셨던 분들 그리고 좀 안전한 날에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리바 예, 원형톱 날 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빨리 겟하십시오. 요건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요 쉘사의 스텐으로 되는 니들 플라이어입니다. 요것도 아까 전에 창고에서도 제가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던 제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5-6년 전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매는 좀 비싸게 해서 소비자 가격이 만 원이라서 그런지 좀 판매가 조금 저조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재구매가 있는 좀 꾸준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지금 소매 매장에 이 제품이 걸려있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가시고 나서 재구매가 네. 많이 일어났던 제품인데 요거는 네. 그러면 소비자가가 만 원이었는데 얼마에 판매를 또 해주실 예정인지. 이 제품은 이것도 예를 들면 반가격으로 5,000원에. 아, 5,000원에. 네.
그렇죠. 5,000원 하면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사긴 살 것 같거든요. 아. 오리지널 일본 제품에 올스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 네, 맞습니다. 3,000원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3분의 1. 3분의 1. 네. 3,000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낚시집에 가더라도 중국산 제품보다도 가격이 아. 저렴한 속에 속할 것 같거든요. 아, 이 일, 네. 일산 제품이. 예. 이 안쪽에 보시면, 와, 진짜 섬세한 게 다 촘촘하게 홈이 나 있어서 딱 집을 수 있도록. 네. 이 고기 바늘 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로도 많이 줘봤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은 제품입니다. 3,000원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이 제품이 중국제도 아니고 일산 제품인데 일단 저희가 뭐 믿고 공구브러스를 믿고 완판이 된다고 생각하고 3,000원까지는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낚시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서 사용을 해보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판매해봤고 후기도 좋았던 제품이라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까 1,800개 재고가 예. 있다고 하시니까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다음은 소형 벤치 플라이어입니다. 네, 소형 벤치인데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반복적인 작업이 많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제품입니다. 요거는 지금 소비자 가격이 얼마에 판매되었었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가격은 10,000원인 제품입니다. 그럼 요거는 또 얼마에 판매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이 제품도 저희는 지금 50%를 해서 5,000원에 판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3,000원에 한번 판매를 해주시면.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걸 조금 생각을 하냐면요. 네. 물론 지금 손해를 덜 보는 선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소비자분들께서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이 쉘이라는 브랜드가 공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분명히 네. 뭐 플라스틱 니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쉘 제품을 한번 써보심으로 인해서 쉘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저렴하게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3,000원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대로 네. 쉘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홍보하고 싶어서 이 제품들을 네. 하는 거지 저희가 물론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뭐 쉘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향상이 된다면 기꺼이 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량은 1,000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부터 좀 이 미세한 것들을 찍거나 자르실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또 사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3,000원에 수량은 1,000개 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다음은 마지막 이 10인치 플라이어 제품입니다. 네. 뭐 워낙 보편적인 제품이라서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보통 판매를 얼마에 하셨었나요? 저희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소비자가? 네. 요거는 그러면? 저희가 2,500원 정도? 예. 조금 더 써주시는 인식을.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죠. 10인치 치고 2,500원이면 최저가 맞거든요. 지금 공구상에서 2,500원에 10인치 이 플라이어를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알리나 테모나 이래 검색해봐도 10인치에서 2,500원짜리의 제품은 없는 걸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2,500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요 수량이 아까 1,000개 정도 있다고 하셨죠? 예, 요 제품도 1,000개 정도 딱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자이언트라는 이 남도기공의 자사 브랜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공구를 검색하면은 생각보다 또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뭐 드릴 네. 세트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저희 자사 브랜드인 이제 자이언트 제품의 이제 수공구이고 수공구 이외에 예를 들면 마바이스라든지 드릴류 같은 제품 자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100피, 100번조 예. 네, 드릴 맞습니다. 세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진짜 좋다라고 많이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자이언트라는 자사 브랜드 있으니까요. 네. 네, 이거는 그리고 특수한 공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하나씩 있더라도 예, 예.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써보시길 저는 바라는 마음에 예. 천 원에 해주시면 어떨까요? 천 원이면 제가 봤을 때 하나씩 그냥 무조건 사실 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천 원은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뭐 1,000원에 일단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제품을 제가 1,000원에 해드린 이유는 네. 이 제품은 특히나 다른 일본 제품과 달리 포장이 비닐 포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 상업 쓰는데 예.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인터넷 쪽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포장이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 제품은
저는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조금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비자들을 네.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지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를 들면 포장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구매를 했을 때 이 네. 포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네. 또 이 기분에 또 이 좋고 나쁨이 가려지니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벌크 포장, 비닐 포장으로 돼서 갈 거라고 하시지만 1,000원이면 정말 정말 이득인 제품입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제품에 대한 금액과 수량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12,000장이나 있는 이 예초기 날 같은 경우는 인당 구매 제한을 한 10장 정도로 걸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거 같은 경우는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을 뭐 통단위로 통단위가 6개니까 한 6개 정도로 네. 걸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디까지나 한 사람이 전부 다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긴 시간을 또 내주시고 예.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물론 저 공구브라더스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 실질적으로 어느 공구상을 가더라도 저희도 수입을 하지만은 이런 악성 재고가 군데군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작년에 1년 동안 그 니마 그 공구상을 가오라는 컨텐츠를 네. 하면서 네. 맞습니다. 전국 공구상을 돌면서 느꼈는 생각이 아, 전국에 있는 제 악성 재고가 아, 네. 조 단위는 넘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을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저희가 예를 들면 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부 많은 것들만 네. 메이크업만 예를 들면 또 해 드린 거고 네. 저희도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까지만 아니 뭐 다음을 뭔가 미리 예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이 공구상들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저희 제품 쉘에 대한 제품을 좀 몇 가지 좀 홍보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희 이제 쉘 제품 중에 대표적인, 네,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뭐 립바류들 그리고 사출 립바 롱로즈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강선 리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제품이 국내에서 제일 유일하게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 다양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쉘 브랜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 맨날 제가 많이 파는 제품인데요 네. 추천드리는 제품은 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요 사출 립바라고 플라스틱 절단하는 립바 중에서는 정말 월등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강선 립바라고 이렇게 3.6mm, 4mm, 뭐 5mm까지 강선을 절단할 수 있는 립바 요 두 가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하여튼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남도기공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공구해요 네 번째 시간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또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좀 괜찮은 제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진짜 쉘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도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악성 재고라서 물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쉘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조금만 노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시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시간이 닿는 대로 자주 많이 가볼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는 또 얼른 가서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